우리의 옛 모습을 간직한 전통. 이 전통은 저희 같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재료로 쓰이는데요. 누군가는 이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이 전통을 현대 유행에 맞게 개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주 갓부은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우리의 전통에 대중성 한 스푼 그리고 예술성 한 스푼을 섞어 자기만의 맛을 낸 제주 빌레 양상불 만나보겠습니다. 수많은 음표 속에 담긴 제주가 선율이 되어 울려 퍼집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호흡합니다. 크로스오버 창작 음악팀 제주 빌레 양상불을 소개합니다. 제주 빌레 앙상블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제주 빌레 앙상블 먼저 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제주 빌레 앙상블은요, 이렇게 보다시피 클래식 전공자들, 실용음악 전공자들, 그리고 국악 전공자들이 한데 모여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주로 저희가 창작 활동은 제주 문화를 소재로 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이들의 예술.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함께 즐기는 음악을 노래합니다. 저희 바다소년은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거기 위에 민요까지 합쳐진 곡인데요. 들어보시면 직접 공연까지 와서 들어보고 싶으실 만큼 엄청 좋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꼭 와서 공연도 함께 관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제주 빌레 양상불의 앞으로의 모습, 어떤 모습을 그리세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음악을 함에 있어서 인지도가 있는 팀이 됐으면 하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저희 작품을 완성도 있게 만들고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선보일 때가 가장 기쁘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고, 더 나아가면 저희 단원들이 공연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있는 리더로서 우리 단원들에게 올리는 영상 편지. 우선 저희랑 같이, 저와 같이 함께 이렇게 이렇게 저희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음악 활동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함께 아주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7월 6일이 마지막 공연 아니죠? 제주 빌레 양상불의 공연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내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 공연은요, 제주 설화를 소재로 한 이미지 음악극입니다. 설문대 할망, 그리고 돌라르망이라는 친숙한 소재에 저희가 하는 동서양의 음악, 그리고 무용, 그리고 저희의 독특한 저희만의 디지털 기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디지털 기술이요? 예, 들을거리, 뭐 볼거리, 즐길거리도 이렇게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예술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7월 6일입니다. 제주 빌레 양상불의 이미지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를 꼭 와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반자,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꿈꾸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이 사랑을 받으면 이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고, 생명의 무게가 어쩌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보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고요. 이번 생명 존중 사진전 역시 동물보호운동으로 하는 제주 동물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깜짝 과자회가 이제 마당에서 이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4일 날 일요일 날에는 탐나생활이라는 책을 쓴 한민경 작가님의 그 북 토크 콘서트가 이제 여기에서 같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요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을 캔버스 위로 마음껏 펼친 이들이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이제 발달장애 아동 중에서 10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결과물을 이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름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이제 그 발달장애 아이들도 자기들이 표현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특별하게 시시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자폐 아이들 중에서도 예술적으로 탁월한 아이들 미리 발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면서 그것을 알리는 차원에서의 전시가 준비되었습니다. 3개월간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었던 사계절 오감미술놀이. 이 활동을 하면서는 안돼 하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듣고 살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해주는 선생님들 만나서 자신이 보고 느낀 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은 좀 다 못할 것이다 이런 편견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을 좀 벗어나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작품이 걸리게 됨으로써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던진 출사표. 다음 주 주말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What is going on? These things destroyed my world.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우리의 영웅 스파이더맨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 제일 좋은 10대. 파커는 스파이더맨을 잠시 잊고 유럽 여행을 가는데요. I need an Avenger. What about Thor? Off world. Doctor Strange. Unavailable. Captain Marvel. Don't invoke her name. We have to stop them. 아유, 하지만 쉴드의 수상이 유럽까지 따라왔네요. 그가 파커에게 나타난 이유, 바로 또 다른 악당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더맨은 새로운 악당을 물리치고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